자,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활성산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뇨병 강의를 하면서 이 활성산소를 배웠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어디서 나오는가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겨요? 자, 여기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도대체 뭐 하는 데라고? 엔진이고, 이 엔진에서는 연료를 연소시킨다. 그래서 에너지, 전기를 생산해낸다. 그 과정에서, 부산물이 나오는 게 이거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누구든지 이 활성산소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야말로 가장 우리 몸 내부에서 생산하는 물질로서 최악의 물질이에요. 이 활성산소가 암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암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모든 질병의 원인, 특히 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뭐 하냐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또, 뭘 하냐면, 세포막을, 이게 세포막이죠. 세포막을 파괴해요. 아주 파괴자예요, 활성산소는. 그리고 유전자를 파괴해요. 이 활성산소야말로, 정말 이 건강을 가장, 우리 건강을 가장 해치는 실제로 물질이 있다면 이게 활성산소예요. 이런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항상 생산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활성산소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우리는 건강한 뉴 스타트에서는 어떤 음식이 건강하냐, 어떤 음식이 뭐 암에 좋냐, 이런 시시한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병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은 뭐가 병 고쳐요? 생기죠. 병 고친다는 말은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얘기야. 음식이 들어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지 못해. 음식은 그냥 생기가 유전자, 손상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때 무슨 역할밖에 못해요? 기본 여건. 그래서 나쁜 음식 먹는 것보다, 건강식을 먹는 것이, 이렇게, 이 활성산소가 하는 일을 어떻게, 방지해서, 그래서 생기를 더 많이 받고 해주는, 그러니까 음식은 그 영양, 운동, 물,
이런 건 다 기본 여건이에요. 생기가 이제 주인공인데, 그러면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어떤 물질이 있다면, 어떤 물질이겠느냐? 어떤 뭔가 음식물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거는, 자, 그 가장 건강 회복에 좋은 물질이라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가장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렇죠? 유전자를 공격해서 변질시키고, 이 물질을 막아주는 물질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항상 끊임없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활성산소를 산소가 하는 일은 이렇게 파괴작용이에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이고, 그래서 힘이 없게, 에너지가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 이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를 자꾸, 세포막이 손상돼 버리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포, 활성산소가 이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돼? 무엇을 빨리빨리 촉진한다? 노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가지고 노화를 일으키고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가지고 사람 에너지 생산을 못하게 하고 이 활성산소만큼 나쁜 게 없다 이 말이야. 네. 그런 게 우리 몸 안에서 매 순간마다 생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성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 거야.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생기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거를 다 예상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계속 매일매일 생산될 거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예상했다. 예상했으면 어떻게 해놔야 돼?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죽이는 대책을 세워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 계획을 사전에 짜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나타나요. 진화론은 사전 계획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이 안 되는 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진화론이란 말이 안 돼요. 자, 만약 우리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뭐 어쩌고 저쪽에서 아메바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아메바가 뭐 다세포 생기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사람이 생겨났다는 진화론은 이거는 예측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면 결국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 그거를 아시는 창조주가 있어야 돼. 그 창조주가 있어야 그거를 알고 인간을 내가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으면
암 세포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를 또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어야지. 그 유전자가 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짜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 그 예상을 하지 않았다면, 예상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IQ가 좀 낮아가지고, 그 암세포가 생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창조했다면,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없어, 지구상. 암 걸려서 다 죽어버렸지. 왜 암 죽일 대책이 없는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우리가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어? 우리가 암 걸릴 것도 다 아셨네? 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창조를 하려면 암 안 걸리도록 만들어야 될 거야, 처음부터. 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렇게 암에 걸릴 수 있도록 해놓고, 또 그 대책은 마련해놓고, 어? 이게 뭔 짓이요? 이런 걸 생각해야,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건 2부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도 엉성하게 이렇게 왜 완전하게 인간을 안 만들어 놓고 암 걸릴 수 있는 약점이 있어, 그렇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예. 그게 이제 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하게 창조되었을까? 암 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왜 또 암 낳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T세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게 의학적 질문하기보다 이제 신학적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아주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파괴작용을 일컬어 화학적으로 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산화.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산화 작용을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 활성산소가 하는 나쁜 짓이 산화자, 산화야. 그 산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예방입니다. 자, 그래놓고 또 이렇게 희한하게.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노란색 물질이 있어. 물질 이름이 SOD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건 디펜스인데, 디펜스는 방어예요, 방어. 이 SOD라는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돼가지고, 이 활성산소의 무슨 작용? 산화작용을 defense, 방어하도록 또 계획이 세워져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전 옛날에, 이게, 그냥 암 안 걸리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아니, 그럼 뭘라고 만들었어? 안 만들어버리면 되지. 그렇죠. 이런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예.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며? 그럼 왜 만들었어? 그죠? 이제,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면, 뭐, 우리 세포들은 파괴가 되고, 유전자는 변질이 되고, 질병이 발생하게 돼요. 있는 거예요. SOD라는 물질만 잘 생산이 된다면 병 안 걸려.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떻게 창조되어 있어요? 병 걸리게도 돼 있고 병 안 걸리게도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도 있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나쁘게 변해서 병들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은 선택을 하면 그 병들었던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게도 돼 있고, 다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돼 있다면 쫙 보면 과학적으로도 보고 그래서 일부 그 신학적 교리에 이게 이제 선택이란 건 없다 이제 이렇게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뭐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런 모든 생명체를 놓고 딱 관찰을 하면 역시 유전자가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막지 선택을 못하게 하는 분은 아니다.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우리는 전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병 걸렸다가도, 암 걸렸다가도, 이 SOD만 잘 생산이 된다면,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SOD를 생산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SOD라는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면, 하면,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해요. 왜? 활성산소가 하는 짓이 산화작용이니까, 그 산화 방지를 하는 물질을, 물질이 바로 SOD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지키거나 건강을, 산화가 됐더라도 유전자는 계속적인 활성산소의 작용만 막아주면, 막아주고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는 얼마든지 원상복구 되도록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 근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활성산소의 공격을 유전자가 받지 않도록, 즉 산화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SOD가 여러분 몸 안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다. 자, 지금까지는 SOD가 잘 생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자기 마음대로 유전자를 때려 부시고 했다. 변질시키고, 그래서 정상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SOD가 무슨 이유로 잘 생산이 안 됐을까? 그렇죠.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안에는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있어. 다 있는데, 그 유전자가 꺼지면 SOD를 생산 못 해. 그럼 왜 꺼졌어요? 아니, 와, 생기라 하면 돼요. 이 생기가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돼. 모든 질문을 던지면 다 그게 생기의 문제야. 아시겠죠? 뭐를 또 아는 척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기를, 그래서 기가 막혔을 때, 생기의 출처는 어디라고 그랬죠? 이 유전자에 생기가 가. 진, 선, 미. 캬, 이것이 질이야. 맞아. 알겠어. 그때 스파크, 생기가 온단 말이야. 그런데, 아, 내가 사기 당했구나. 배신 당했구나. 이때까지 한 말 다 거짓말이었구나. 기가 막혀, 안 막혀. 그래서 기 막힐 일이 많으면 다 암 걸려요. 계속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선. 아, 선하다. 우리 사랑이 보면, 너무너무 선해. 그래서 사랑이 인상만 보면 생기를 받는다니까. 선해. 이 자식은요, 뭐 맛있게 먹고 있죠? 그 뺏어도 절대 인상 안 씁니다. 뺏으면 그냥 줘요. 그 참 이상해. 그리고, 이런 소리 절대 안 내.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끔 나가서 보잖아. 한번 쓰다듬어 주려고. 나가면, 제가 가면, 그 선한 인상. 귀를 이렇게. 사랑이는 뭐, 어서오세요! 후딱딱, 후딱딱, 이거 안 해. 안 하고, 그냥, 어서오세요. 네,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아. 새끼들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 새끼들이 눈들머리가 나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플까? 이빨이 났어, 새끼들이. 그래서 이 젖이 막, 그러니까 자꾸 도망댕겨,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새끼들 젖 먹여야 돼요. 그래서, 강아지 젖, 우유가 있더라고, 강아지 젖이. 그래서 젖병도 지금 주문해 놨어.
이제 그들과 한 마리씩 먹여야 돼. 사랑이는 이제 은퇴해야 되겠어. 막 애가 막 눈물을 해요. 그래서 저절 안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가서 새끼 사랑이한테 데려가서 사랑이 눕혀놓고 저 물리면 참아요. 참아. 그거 신경질 안 내요. 그 엄마들도 신경질 내거든요, 아프면. 형제 안 내고. 이러다가 너무 아프면 그 강아지 머리를 이렇게 살짝 살짝 물어줘. 강아지가 조금 아프도록. 그 강아지 이제 젖밥을 낑낑 그러면 또 부자. 그만 먹으라는 거지. 하여튼 참. 예, 그래서 자. SOD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그 생기를 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몸을 구성한 모든 세포 속에는 SOD라는 이 산화 방지 물질이 생산돼 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이 산화 그 중화시켜 버려요. 중화시키면 결국 궁극적으로 무슨 물질이 돼 버리냐면 활성산소가 산소화. 산소가 되고, 산소는 우리 몸에 유익한 거 아니에요. 유익한 게. 그래서 산소라는 유익한 물질이 되고, 또 물이 돼. 물도 유익해, 안 해. 예, 네, 그래서 아주 이 해로운, 활성산소를 전혀 해롭지 않는 무해하고 유익한, 물과 산소로, 만들어버려요. 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화 위복이라 그래요. 네. 뭐만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전화 위복이 된다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고통을 불러오고 죽음이야, 그렇죠? 이 사망이 있어야 이제 이런 전화 뭐예요? 위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도 깊이 해보면 다 이런 원칙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볼 때 뭐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구나. 와, 그러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걱정 마라. 내가 내 아들을 너 대신 고통받고 죽게 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율법이 필요하다고. 율법은 그래서 필요한 거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어. 왜 지킬 수 없어요? 지키면 되잖아. 지키면 되잖아. 뭐, 살인하지 말라며. 서로 안 죽이면 되는 거지. 도둑질 하지 말라며. 안 훔치면 되잖아.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본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어. 그게 옛날 사도 바울이었어. 네. 율법을 깊이 보고 깨달으면, 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구나. 십계명 맨 끝에 가면 그게 나타납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탐 안 낼 자신 있는 사람 손 들고 오세요. 그거는 탐 내는 것은 누가 나보다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그게 탐이 안 난다면 빙신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탐낸다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라니까. 그 탐 안 낼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깨닫고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들의 이런 모든 죄의 뿌리는 뭐게? 탐심입니다. 저 여자가 탐나잖아. 응? 왜 도둑질해요? 저거 탐이 나서 도둑질한다고. 응?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들이 모든 율법 중에 하나를 못 지켜도 다 못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 맨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딱 읽어보면 아하,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뭐를 가진 것들이라? 본성. 탐내는 거는 우리들의 정상적인 본성. 우리는 탐내는 거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율법 못 지키는 것들이라고. 본성적으로 안 돼. 그래, 그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결국 뭐라 그래요? 아하, 탐심은 우상숭배구나. 그러니까 나도 사도 바울 말에 나도 탐나는 게 있는데, 네? 탐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고칠 수가 없구나. 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탐심이 가득한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뭐요? 내 구원은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만 달려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아니, 저도 잘 지키겠습니다. 뭐, 하나님은 저 구원하시는데 별로 힘 안 드실 거예요. 다, 우리 교회 교원들 다 저보고 착하다고 그러거든요. 저 집사람 좀 하나님 힘드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질 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끼리는 아무리 착하다고 그래봐야 다, 그래서 다 뭐예요? 다 쇼를 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척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의인은 있어 없어? 없어. 한 언어부터 자기까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 심한 말들이 많아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래. 왜 목구멍에서 뭐가 나와? 말이 나오지. 이 말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야. 여기는
사망이 열려서 터져 나오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박사님, 그 지금 먹고 있는 항암제 쓰고 있는 항암제가 면역력을 약화시켜. 항암제가 들어갔다 하면 백혈구 수치가 뭐예요? 뚝뚝 떨어져.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은 뭐예요? 환자들 생각은 언제 그거 경험하셨잖아, 그렇죠? 예, 네, 자꾸 뚝뚝 백혈구 뚝뚝뚝뚝 떨어져. 그러면 이제 또 병원에서 어떻게 해? 예, 네, 그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그 골수를 자극해서 백혈구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또 주사가 있어. 그 주사로 이제 또 떨어진 백혈구 또 올려놓고 또 항암제 준다고. 아시겠죠? 예. 네. 또 하고, 또 떨어지고, 또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골수도 배째라 그래요. 백혈구 안 만들어내. 그거는, 그런 거 하는 거는 결국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 봐야 결과는 망친다, 이 말이야.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우리 현대의학으로 암세포를 좀 죽이면 죽이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내 주치의도 암세포 좀 죽여주고 하나님 그 곁들이로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내 면역력을 죽이면서 하나님 복을 뭐라 그래? 하나님 면역력 좀 올려주세요. 나는 면역력 죽이면서. 그게 모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항암제도 쓰면서, 뉴 스타트 하세요, 뭐. 그거는 공존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공존할 수. 그건 불행이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현대의학이 하는 이런,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건 뭔데? 면역력을 높여주고 싶어. 그렇죠. 생기를 줘서 면역력을 높여. 그 면역력만 높아지면, 강해지면, 암은 점점, 어떻게, 암은 약해지고, 결국에는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암은 활동을 완전 정지하고, 그래서 암 사기 말기에도 활동만 정지하면, 그는 이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어. 그래가지고, 3년, 4년, 5년, 10년도 갈 수 있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나의 치유를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는 기본 여건만 잘 갖추어 주면 돼. 그래서 생기만 확실히 받고 하면 그 생기가 유전자를 다 켜주고, 그래서 면역력도 강화시키고 해주게 돼 있어. 자,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암에 걸렸다가 또 재발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자, 현대의학적으로 암세포가 다 이제 안 보여. 피검사를 해봐도 이제 암 수치도 다 떨어져 버리고, 예. 여러분.
그러다가 재발했어. 그건 왜 그래요? 이 활성산소 때문이야. 이게 더 활동을 더 갑자기 많이 하면 또 재발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SOD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야말로 가장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야. 주범이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바로 뭐예요? SOD야. 응. 아시겠죠?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따라서 재발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은 내가 생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내가 알파파를 유지하느냐 베타파를 만드느냐. 이제 이런 나의 선택에 철저히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건강한 식생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도 왜 인간을 지구상에 만들어 놓으면 암에 걸릴 줄을 하나님이 알아. 왜 알아요? 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은 아무리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아무리 했어도 조건적이야. 내 말 잘 들어야 사랑하고 안 들으면 미워하는 게 우리의 뭐요? 본성이야. 그래서 죄는 우리가 가진 본능입니다. 그 본능은 없을 수가 없어. 그 본능이 없어지는 때는 언제다? 죽을 때예요.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것은,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야. 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전자의 본능적인 죄를 다, 죄가 유전자에 배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안 죽어주고, 이상구, 나는 너 보니까 아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더구나. 그러면, 너도 죄를 많이 지었겠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게. 이런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야. 용서한다. 난 너는 용서 못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나는, 상고야, 너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율법 지킬 수 없는, 본능적인, 본성적으로 천국 갈 수 없는 죄냐. 알겠지? 너는 죽어야 그 죄가 없어져. 근데 나는, 네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 거를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죽어도 너는 다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줄 거야. 죽고 그래도 너도 결국은 죽을 텐데.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너를 다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돼. 그게 권위예요. 그래서 부활을 탁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면 하나님이 짜잔 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 new creation, new creature. 그래서 이 피조물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지금 이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 받고 살고 있어. 할 수 없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시간 공간에 제한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시간 공 그것을 그런 영적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 천사처럼 되고요. 그 우리도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가 돼. 그거를 영적 몸이라 그래. 지금 몸은 그러니까 지금 몸은 뉴턴 물리학적 몸이야. 물질적 몸이에요.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몸이 이제 부활하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무슨 몸이 되게? 양자 역학적 몸이 돼.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동해도 번쩍 서해도. 그게 자연스러운,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차원은 너무 유치원생들 장난감 수준이야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못 보는 게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 그랬잖아요. 해는 벌써 8분 20초 전에 떴는데 우리는 8분 20초가 지나서 이제 보는 거야. 우와, 해 뜬다. 천체 망원경도 마찬가지예요. 와,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새롭게 뭘 새로워? 벌써 우리가 지금 저 자리에 저 별이 있구나. 했죠? 그거는 과거에게,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어. 아시겠죠? 그 벌써 몇 광년 지나갔어. 지나간 별은 지금 볼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별이 예를 들어서 10광년 전에 있었던 위치에서 10광년 전에 출발한 영상을 본 것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어? 지금은 저 멀리 가 있어. 그건 우리가 볼 수 없어. 왜? 그건 아직도 10광년이 안 지났으니까. 그런 존재 우리는 그래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이제 조건적 사랑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는데 뭘 사랑해. 그거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 자체가 걸러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뭐요, 그게? 그것은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인데 그게 뭘 사랑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그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용필인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그게 눈물의 씨앗이야. 왜? 사랑 안 할 때는 뭐 잘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었어. 그런데 사랑하고 나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눈물 나와. 세상을 좀 바로 보자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개싸면서 그럼 그거는 자기중심적 사랑이고, 자기중심적 사랑은 결국 자기애고, 자기애는 이기심이고, 이기심은 욕심이라니까. 그 우리는 이 욕심을 교묘하게 재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기심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종류로 나타나는데 그 이기심이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웃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대.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유전자 가지고는 웃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저 어떻게 해라? 두 손 들고 한 곡 빨리 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기심 욕심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뭐요? 탐내는 거야. 이래서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뭐, 도둑질 하는 죄는 따로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무식한 노예 생활을,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무식한 것들을 이제 해방시켜주고, 그때부터 이제 뭐 서로 사랑하라 이래서 하면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그 노예들은 뭐 주인이 안 보이면 그거는 누구 거요? 내 거야. 그 뭐 이게 남의 거를 훔치서 이거 참 양심의 가책을 받네.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안 보이면 뭐 여자 혼자 있으면 덮쳐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보면 얼마나 유치해. 여러분이 뉴스타 센터에 방금 도착하셨는데 맨 첫 시간에 이상구 박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앞으로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할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옆방 여자 절대로 덮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그 노예들에게는 그런 계명이 필요해. 그거를 우리는 뭐, 그 얼마나 수준이 낮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리고, 남의 물건 훔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예. 남이 타고 온 차도 탐내지 마시고. 얼마나 유치해.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을 어떻게 최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서 그거 지키고 저는 죄 안 짓고 삽니다. 저는 뭐 훔쳐본 일도 없고요. 뭐 다른 여자하고 뭐 자본 일도 없고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너희들 참 웃기는구나. 여자를 보고 네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넌 죄 지은 거야. 너희들 본성 가지고 죄 안 지을 수는 없어. 본성.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보면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죄인이었다. 본성적으로 죽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본성을 마다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암 환자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국 가려면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시겠죠? 네. 왜요? 저 암 환자들 착하니까. 저는 지금 좀 착하지 않아요. 저는 책임감이 너무 강해요. 뭐, 어? 저는 일 시키면 완벽하게 합니다. 그거 다 뭐 때문에 하는 건데. 사람들이 나보고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칭찬에 대한 탐심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남보다 낫다고 하는 거. 그게 죄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깊이 이해를 하면 폼 잡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 이제 내가 폼 잡을 수가 없어야, 그래, 무슨 말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구원하셨다. 문제는 김정은이가 선택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교회 다니면서, 나 정도는, 내가 11조를 빼먹은 일도 없고, 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그 생명적인 그 사랑이 많이 배어 있으니까 그때는 900살, 800살 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100살도 어렵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빨리 빨리 늙고 빨리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장구 박사는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도 결국은 같이 늙어요. 뭐 오래 살아봐야 뭐 여러분보다 뭐 10년, 뭐 5년, 뭐 그게 세 발의 피죠. 그거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구 그런 거 갖고 폼 잡지 마. 그래서 이거 결국은 새로운 피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천사처럼 되면 물질적인 몸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 여자, 뭐 부부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 천국 가도 당신하고 살고 싶은데. 그런 거 없어, 성경적으로는요. 자꾸 이 천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나, 이거를 같은 차원에서 자꾸 생각해.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그리워할 거 없어요.
왜? 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실감해야 돼.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내 본성이 죄라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에서, 율법 제일 잘 지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야. 그런 사람이, 나는 율법에 한 톨도 지킬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폼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뼈저리게 느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로 뼈저리게 못 느끼고 있지. 뭐, 나 정도. 나는 적어도 안수 집사라고. 그래서 자. 자. 그래서 이제 SOD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게 암 안 걸리고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린 죄인이야. 아시겠죠? 응. 하나님의, 이상구, 네 몸에 SOD 만들어 나오도록 유전자 만들어 놨으니까, 생기만 열심히 받으면, 잘 받으면, 암 안 걸릴 거야. 되게 안 되게. 어떻게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놨게. 자,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고 내 건강을 가장 활성산소로부터 확실하게 지켜주는 물질, 우리 건강으로서는 최고의 물질이야. 물질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SOD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안에서 SOD가 생산되도록 다 해놓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점점 복잡해지고 막, 잘 사는 것 같지, 막, 그래도 막, 암 환자는 막 불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내가 만들어 놔도 얘들은 뭐예요? 계속 눈물의 씨앗이 어떻고, 뭐, 밉고, 뭐, 속상해 죽겠다, 그래서 자꾸 맨날 그럴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그래서 유전자 맨날 꺼질 것도 예상했어. 그럼 어떻게 해놔야 돼? 산화방지 물질, SOD와 유사한 산화방지 물질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 자,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이야말로 암 예방과 암 치유에 최고로 중요한 물질이야. 그러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 암 환자한테 간섭하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옆에서 막, 뉴스타트 하겠다 그러면, 너 미쳤냐? 그래서, 아코,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 그 사람들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애써 어디 다 까는 거야. 그래서 좀 선택의 자유를 줘야 돼. 예. 네. 그래서,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나는 병원에 안 가고 뉴스타트 하겠다 그러면, 그래. 깊이 생각해 봤어. 네. 저는 확고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나는 내 생각에는 너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선택이 그렇다면 나도 방해는 하지 않고 너를 뉴스타트를 잘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겠다. 우리 항상 뭐라 그래요? 말 안 들어? 혼자 잘해봐.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은 다. 자,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이 암 환자들에게,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요게 확실해야 돼.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한국 사람들 참 훌륭한 거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강의 들어보시면.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고 하면,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해요. 비싼 거라야 몸에 좋은 거다. 그 다음에, 구하기 힘든 거가 좋은 거다. 이거 이상한 생각이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물질, 음식 속에 있는 중요한 물질, 산화방지제를 그렇게 구하기 힘들게 해놓고서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건 돈 많은 사람만 건강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놨겠어요? 좋은 것일수록 널브러지게 해놨어. 그렇죠. 흔해 빠지게. 경상도 말을 하면 천지 빽가리로. 세밀리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 지금 먹는 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진짜로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기야. 생기 비싸요? 생기만큼 공짜가 없어.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생기가 탁 끊어졌다. 그러면 생기가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기절해요. 순간적으로 죽어. 그만큼 생기는 중요해. 네, 여러분. 산삼, 뿌리 한 뿌리에 천만 원짜리 안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생기는 안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죽어버려. 그만큼 우리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생기인데, 그 생기는 공짜니까 생기가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은 뭘로 줘야 된다? 공짜로 줘야 된다. 심지어는 김정은이 같은 새끼에게도 줘야 된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조건 없이 줘야 된다. 푸틴한테도 줘야 되고, 차별 대우를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박사님은 김정은이 좋아합니까? 그럼 천만의 말씀. 김정은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도 이름만 들어도 뭐요? 일전자 꺼지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게 안 고쳐진다니까.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한데 나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 그 뭐 실제로는 사람 죽일 일이 없는 그 사람도 밉단 말이야. 미우면 내 유전자 꺼지잖아. 그런데 안 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죽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요. 그래서 결국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놈들도 안 미우면 유전자 꺼질 일 있겠어 없겠어? 없지. 유전자 꺼지지도 않고 유전자 상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기를 맨날 넣어준다. 그런 오래오래 사는 거지. 그래서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안 미워하려면 신문도 안 봐야 돼. 테레비도 안 봐야 돼. 그렇게 미운 사람 자꾸 나타난단 말이야 테레비에.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 거는 여러분보다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은 미워하면서도 자꾸 본다는 거. 저는 그 놈이 나타나면 어떻게? 탁 꺼버려. 아마 유전자 꺼지기 싫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막 계속 켜놓고 안 끄고 저 새끼가 저거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쳐. 왜 그래요? 꺼버리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생기는 완전 공짜야. 그 다음 생기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에. 생명 유지에 중요한 거. 공기지. 공기 돈 주고 여러분 마신 사람 있어요? 공짜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야. 공기는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5분 내지 6분 만에 죽어버려. 그 다음에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물은 본래 공짜죠. 그렇죠? 이제 인간이 오염시켜가지고 이제 돈 내고 먹는 게 돼버렸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산화방지 물질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산화방지 물질은 구하기 어려울까? 참. 자, 근데 이제 산화방지 물질은 물질에 또 종류가 있어요. 자. 산화방지 물질이 지금 수백 가지가 발견이 됐어.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세벨 있다는 거야. 뭐 산화방지 물질이, 이 음식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많은가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건강식은 무조건 하고 산화방지 물질은 그냥 필수적으로 넘치게 들어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산화방지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뭘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해. 뭐 특별한 그거 있으면 난 앞으로 많이 먹을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뭐요? 안 해야 돼. 왜 안 해야 돼? 아, 산화방지 물질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먹어도 산화방지 물질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놨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 산화방지 물질은 동물성에는 없어요. 무슨 음식? 식물성이면 산화방지 물질은 무엇이든지 모든 각종 산화방지 물질이 다 있는 거야. 그 산화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뭐냐고 하면 비타민C예요. 비타민C.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물어봐요. 비타민 C가 아마 어디에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귤, 뭐 사과, 뭐 과일 뭐 이래서 하는데 비타민 C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기 때문에 식물의 모든 부위에 모든 식물의 모든 부위 뿌리, 잎사귀, 남 껍질, 뭐 식물성이라면 비타민 C는 뭐예요?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비타민 C 먹지? 이런 걱정을 도무지 할 필요 없도록 하나님은 비타민 C가 중요하니까 식물성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먹는 한 비타민C는 충분히 섭취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산화방지 물질 강의를 하지만은, 여러분이 강의 듣지도 않고 벌써 지난, 8일 동안, 넘치도록 산화방지 물질을 섭취하고 있어, 지금. 예, 아주. 그래서, 왜냐면 산화방지 물질은 모든 동물에게 필요해요. 인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양이나 개도 가끔 가다가 뭐요? 불떠도 먹어요. 산화방지 물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비타민 C. 네, 그 다음에, 네. 이 비타민 C는 그야말로 모든 식물성에 다 들어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비타민 E. 비타민 E는 곡식, 뭐, 옥수수, 뭐, 이런 씨눈 있죠, 씨눈? 콩, 이런 씨눈에 비타민 E가 충분히 들어있어.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카로틴. 이거는 주황색 색소, 식물성 색소입니다. 모든 식물성 색소는 다 독특한 산화방지 물질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토마토, 뭐, 빨간 색소는 이제 라이코핀이라는 산화방지 물질 가지고 초록색 루테인 이 뭐 군청색 뭐 색깔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색깔을 나타내는 화학 물질이 산화방지제. 그러니까 이 꽃잎도 이 색깔도 아주 그 묘한 색깔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독특한
일종의 산화방지 물질이. 그러니까 온 세상은 산화방지 물질로 꽉 찼다니까. 꽉 차면서 색깔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성 음식만 자꾸 위주로 해서 먹게 되면 산화방지 물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먹는다. 그걸 가장 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은 산화방지 물질이다. 왜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딱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뭐 아무 말도 못 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박사님 뭐를 먹어야 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가 무엇에 저는 예, 자궁암인데 자궁암에 좋은 거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생기를 벌써 잊어버린 사람들이야. 생기라는 게 이 생각 속에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어떤 물질, 어떤 음식이 내 병을 고친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은 다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다. 이것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에 관해서는 이게 할 얘기가 많아. 많은데 이거 다 했다가는 뭐 한 뭐 5시간, 6시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은 1시간 더 이제 할 텐데 나머지 여러분이 뭐 제 강의만 듣고 해도 돼요. 그래도 뭔가 좀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책 보시면 돼.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 제 1편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2편으로 계속 우리가 할 것입니다.